많이 가려요. 에? 에?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들이라. 안녕하세요. 아!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숨어 계셨군요. 아, 예, 여기 뒤에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모가 누군지 알아요? 마마무 알아요? 몇 살이세요? 14살이요. 아, 중학생이구나. 이름. 이름 구민솔. 아, 민솔님. 네. 네. 저는 김용선입니다. 네. 몇 살이세요? 29이요. 성함이? 저 시도라고. 어! 합니다. 아! 혹시! 아, 그! 성함이? 예, 김용선이요. 네? 김용선이요. 어? 진짜요? 예. 어? 저던데? 소리는 지금 어때요? 아, 그렇구나. 더워요? 저도요. 여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 그리고 고장 났어? 엄마? 많은 일을 해서 얘가 갑자기 아, 요즘 중학생 친구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에는 좀 아이돌을 막 덕질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반에 제일 많은 덕질을 하는 가수가 누군가요? BTS. 아, 그쵸, 그쵸. 네. 솔라시도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약간. 솔라랑 시도랑 같이 하면 솔라시도네. 아~ 막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자를 보니까 네. 같은 용자를 쓰시더라고요. 어? 혹시 얼굴용 예. 쓰시나요? 어. 그래서 돌림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 맞아요. 혹시 광산김 씨. 예, 어? 같은 형렬인가 봐요. 어? 그럼 다 용돌림이신가요? 예, 맞아요. 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쵸? 언니도 용... 아, 어떻게 돼요? 언니는? 언니는 용희고... 아, 이름이 이쁘네. 우리 사촌, 오촌 언니가 용희가 있었어요. 어, 정말요? 용선도 사실 여자는 처음 만나봐요. 아, 저도... 네. 와, 어, 너무 신기하다. 어, 나도 4살... 소리랑 대화를 해보는 게 이렇게 처음이라서 아 어렵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뭐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뭐 잘하는 거나 저는 일단 좋아하는 거는 연기하는 거 되게 어 진짜요? 네, 좋아하고 오. 네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해. 아 그러면 꿈이? 아, 꿈은 배우도 하고 싶고 아이돌도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아 둘 다?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좀 뭐 나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하도 아.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네. 뭔가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아, 좀 들어요. 별이한테도 또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아 진짜요? 그렇게 네, 또 그렇게 듣고 또 이제 라비님께도 한번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뵙진 않았는데 뭔가 되게 만난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뭐 워낙 계속 마마무를 좋아하고 계속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라비랑 같이 작업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레오파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아, 자꾸 용산이래. 아, 용산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발음하기 좋은 이름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막. 어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막 외국 이름처럼 막 그런 받침 없는 맞아요. 막 그런 세련된 이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빈용선으로 사는 것도 뭐 좋더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아, 오,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신기했는데. 된 것 같아요. 오. 가린다. 처음에는 낯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솔라님이 먼저 말해주셔서 되게 낯가리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오늘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 분위기가. 낯을 좀 가리시는구나.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거나 뭐 상황이 맞닥뜨리면 안 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아, 오늘 진짜 저는 이제 누가 나오시는지 정말 1도 모르고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섭외력 무엇 와 굉장했어요 정말. 아 처음에 부스럭 이 소리가 나서 왜 그러지 뭐지 그냥 이랬는데 나왔는데 너무 귀엽고 작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진짜 막 아이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낯을 좀 또 가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또 제가 이제 중학생 친구와도 대화를 할 일이 막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 또 막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또 땀이 났어요. 시도님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도 들었고 몇 번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고는 했는데 시도님은 되게 어색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 분위기가. 용선 선생님, 아 말하기도 너무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용선 선생님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저랑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다 알 것만 같은 기분? 그래서 좀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낯을 가린다. 가만히 있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너무 어색한 그 기류와 스스로도 뭔가 뭔가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감정이 계속 들어가지고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낯을 가리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낯 가리는 자들 화이팅! 하나 더 이모.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이. 마마무를 왜 좋아해?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래 듣자마자 반했어요. 아우 고마워.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짧지만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들 즐거운 추석 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